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우페후와 쉬수정을 크게 함싸우게 붙이기려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둘이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다가 힘들 때 그 다음에 처음 나서서 둘 다 해치우려고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번에 베이징은 물론이고 이 전체 화북성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페후와 쉬수정은 서로 싸운다 싸운다 하고 큰 소리만 제칠 뿐 그 누구 하나 먼저 총을 쏘는 놈이 없었다고 합니다. 필경 이 전쟁이란 게 어디 동네 싸움처럼 욱하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짱조린은 요 계략을 하나 생각해내는데 바로 이러했다고 합니다. 짱조린이 우페후와 동맹을 맺고 그 베이징이 쉬수정을 친다 이건데요. 그러면 우페후는 무조건 이긴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 곧바로 출병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이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야 되겠는데요. 이어 짱조린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사람을 파견하여서 그 우페후한테 찾아가 짱조린이 생각을 전하는데요. 그러자 말입니다. 우페후 쪽에서 돌아오는 회답은 아주 뜻밖인데요. 그것은 바로 짱조린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겠다라는 거였답니다. 네, 그러한 난시에서 어떻게 한 번도 못 본 놈이 말을 믿겠습니까? 하여 짱조린은 친히 전용 열차를 타고는 이 우페후의 나와바리 보딩으로 찾아간 거였었는데요. 이 전용 열차에서 척 내리자 이 수백 명이 환영대오가 나팔을 불고 이 북을 치면서 격렬하게 환영해 대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어 그 중에서 대가리로 돼 보이는 놈이 척 나서면서 아주 쩌렁쩌렁 울리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하하하하 반갑소. 내 허베이성이 대장군 차오쿤이요. 우리 두 세력이 연합해서 그 쉬수정을 치게 된다면야 이런 걸 바로 시군주 먹기라고 하는 게 아니겠소냐? 하하하하. 뭐? 그러자 짱조리는 이 순간 식은땀이 좌르르 흐르는데요. 이건 지금 이 뭐 하자는 거죠?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특급 기밀을 공개적으로 떠든다고요? 만약에 쉬수정이 파견한 간첩이라도 있게 되면은 이 거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바로 들통나겠는데요. 그러다 차오쿤 곁에 있던 우페후가 이 급급히 막아나서는 거였다고 합니다. 야하하하하하 농담이요 농담. 우리 대장군님이 오늘 낮술부터 이렇게 알딸딸하게 해서 그런 거 우페후가 막아나서자 이 차오쿤은 억울하다는 듯이 내가 언제 낮술을 했나며 이 꽥꽥거리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차오쿤과 우페후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였을까요? 네, 그 둘은 이미 다 짜놓은 각본대로 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답니다. 머리가 좋은 우페후는 그 짱조린이 장괴들 이미 꿰뚫고 있었다고 합니다. 짱조린 이놈이 감히 우리를 이용하여서 쉬수정과 먼저 한바탕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지가 나서서 이 단물을 다 빨아먹겠다 이거지. 내 이 우페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것 같으냐. 내 짱조린 이놈을 역광광을 시키는 거 한번 봐라. 이어 우페후는 자신이 주공인 차오쿤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시킨 거였다고 합니다. 하여 위에서처럼 이 차오쿤이 바보여서 이 말실수를 한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였었는데 그야말로 뒤는 짱조린 위에 이 나는 우페후가 있는 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떠했을까요? 이어 우페후와 얘기가 다 끝난 짱조린은 이 베이징으로 돌아도 못 가고 직접 그 펑텐성으로 향하는 일반 기차에 오르는데요. 너무나도 갑작스레 결정한 거니 이 전용 열차도 못 구하고 그냥 일반 여행객들이 열차에 올라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왠지 차오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쩌렁쩌렁 소리 지른 게 기름급직해서였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짱조린이 탄 일반 기차가 이 우페후의 나와바리를 떠나서 베이징이 지역을 지날 때 말입니다. 갑자기 그냥 끼익 하고 멈춰서는 거였었는데요. 에? 뭐지? 하고 바깥을 내다보던 짱조린은 그만 등골이 오싹해 나는데 네, 그 창밖에는 군인들이 총을 잡고 이 포위를 하고 있었으며 지금 열차 위로 올라와서 이 한놈 한놈 수색하는 거였었는데요. 이는 딱 봐도 쉬수정이 애들을 풀어서 그 짱조린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였겠는데요. 역시 차오쿤이 한 얘기가 그 쉬수정이 귀에 들어간 게 분명한데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네, 이러한 긴박하고 관건적인 시각에 간초씨가 처음 나섰는데 그는 이미 보통 객실로 가서 이 평민들이 옷들을 빼앗아다가 그 짱조린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대장군님, 이 번듯번듯한 군복이 너무나도 눈에 잘 뜨입니다. 그러니 이 평민 복장으로 바꿔 입으세요. 보아하니 저놈들이 우리를 좋게 좋게 내보내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데 그에 뚫고 나가보죠 뭐. 이 간첩씨가 뇌시겠습니다 대장군님. 이 간첩씨 50명의 용사들도 이 평민 복장으로 받고 있고는 그 수천 명의 기차 승객들 중에서 서로 비비면서 나가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저 출입국 쪽에는 이미 군인들이 이 꽉 틀어막고서 한놈 한놈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내보내는 거였답니다. 야들아 저 앞에 놈들을 각자 자신이 위치해 있는 맞는 놈들로 한놈씩 제거하자. 이 간첩씨 50명의 군대는 그 문어구에서 지키고 있는 놈들을 향해 땅땅땅땅 하고 쏴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수천 명이나 되던 여객들은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나자 와 하고 살겠다고 이 밖으로 냈다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입구는 완전히 그냥 난장판으로 되었었고 평민 복장을 한 짱조린 일당들은 이 서서히 인파들 중에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네, 우패 후의 계략이 완벽한 게 가요. 짱조린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게 우패 후가 설계한 계략인 걸 몰랐고 네, 그 쉬수정만 탓했다고 합니다. 쉬수정아 쉬수정, 이 세상에 네가 있으면 나 짱조린이 없는 거고 내가 있으면 네 놈이 사라져야 하는 거다. 야들아 군사를 모아라 베이징으로 쳐들어가자. 네, 사람이 말 한마디가 이리도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페후의 계략에 의해 저쿤이 그냥 딱 한마디만 짓거렸을 뿐인데 네, 이 예리한 짱조린은 제대로 바보로 만들고 지가 먼저 베이징을 치겠다고 설쳐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짱조린은 전군에 이 团장 이상의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는 회의를 가지는데요. 근데 이들 중에는 아주 낯익은 얼굴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짱조린이 아들이 짱쉐량이었다고 합니다. 그 짱쉐량은 지금 이 곁에 자기가 제일 친한 의형제와 히히닥닥 거리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자 짱조린은 그러한 꼬라지를 보고 있자 하니 속이 매우 불편한데요. 왜냐면 그 짱쉐량의 의형제를 이 짱조린은 너무나도 싫어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짱쉐량이 피를 나는 의형제가 바로 그 유명한 구어숭링이었다고 하는데요. 군벌식의 최고의 지략가 구어숭링을 이 짱쉐량은 알아보고 가까이 두었지만 네, 그 짱조린은 그렇게도 꺼려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짱조린이 수십만 대군은 이 인원수가 많으니 세계 파벌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파벌을 만들고 무리무리를 지어서 지나는 것 인간들이 지을 수 없는 특징 같은데요. 짱조린 밑에 세계 파벌로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마적 때부터 함께 했었던 노장군 파가 제1파벌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탕아후가 대가리를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벌로는 이 해외 군사학교 유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바로 양위팅 장덩쉔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덩쉔이 대가리를 섰다고 합니다. 이 장덩쉔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사관 군사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었는데요. 짱조린이 나중에 인정한 이 다섯 명의 호랑이 대장군 중이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섯 명의 호랑이 대장군이란 탕아후, 간첩씨, 장덩쉔, 고숭링, 짱종창이 있었는데요. 이어 세 번째 파벌로는 바로 짱조린이 성립한 이 무관학교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국내파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짱조린이 맏아들 짱쉐량이 대가리를 서고 이 고숭링 같은 한 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세 개 파벌에서 짱조린이 제일 인정하고 이 밀어주는 건 바로 두 번째 파벌인 장덩쉔이 해외 유학파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외국에서 선진적인 정략 방식을 배워온 놈들이라고 굳게 믿은 거였겠는데 야! 그 뒤에 짱쉐량은 나와라! 너 내 아들이라고 후방에서 구경만 하면 아이 된다 알았니? 이 애비는 너 나이 때만 해도 항상 행동대장으로 제일 앞장서서 달려들었다. 그러니 요번 전쟁에서 네가 제일 앞장서서 돌격해라! 오케이? 이 짱조리는 곁에 구어숭링을 흘겨보면서 헤!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네, 그러면 짱조린은 왜 구어숭링을 이렇게도 싫어했을까요? 왜냐면 짱쉐량이 이 구어숭링을 너무나도 따라다니고 구어숭링이 말이라면 꾸벅꾸벅 죽었으니 말입니다. 짱쉐량과 구어숭링은 지금 둘 다 1500명씩 거느리는 团장이었지만 하지만 이 짱쉐량은 자신이 모든 군대를 구어숭링한테 맡겼으며 스스로 자신을 부团장이라고 낮췄다고 합니다. 이는 전하를 호령하는 애비인 짱조린 으로 하여금 이 멘즈가 떨어지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여 짱조린이 몇 번이고 아들인 짱쉐량한테 얘기했었지만 이 짱쉐량의 대답은 그냥 똑같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런지 저 고송링은 이 백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천재 군사가입니다. 리시엔샤스라고 저러한 유능한 부하한테는 이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지 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그러다 장조리는 헤! 저 코흘리게 같은 조그만 고송링이 전쟁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냐? 야! 니 적당해라! 장조린이 얘기했지만 장쉐량은 이 계속하여 지극정성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그 사람을 잘 본다는 장조린이 눈도 빌 때가 있는데요. 이어 장조린 쪽에서는 준비가 다 되었고 10만 명의 군사를 출정시켜서 그 베이징을 진공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페후와 쉬수정 쪽은 어땠을까요? 네, 그쪽은 우페후가 9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 쉬수정이 15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총칼을 맞대고 대치 한지 두 달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어 장조린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자 이 쉬수정은 깜짝 놀랐는데요. 뭐? 장조린이 동북에서 또 10만이 대군을 일으켰어? 아이고, 내 그놈을 저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였어야 했는데. 쉬수정이 자기 대가리를 쥐어 박으며 이 후회해봤자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 야들아, 장조린이 오기 전에 우리 먼저 저 우페후부터 작살내야 된다. 아니면 이 두 갈래 놈들한테 앞뒤에서 협공당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희망이 없다. 또안듣고야 어서 진공해라. 네, 혹시 이 또안즈고의 기억나시나요? 이놈은 전에 웬스카이 양 아들로서 그 웬스카이가 황제로 등극하려 할 때 이 최측근에서 맹활약을 하던 놈인데요. 그러면 웬스카이가 죽었는데 이 또안즈고이는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지금 쉬수정이 밑에서 또 맹활약을 하게 된 걸까요? 네, 이 또안즈고이는 인간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 아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자라는 주둥아리인데요. 이 또안즈고이와 함께 술 한잔 마시면서 아부를 듣게 되면은 세상을 아주 다 가진 듯이 둥둥 뜨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네, 그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 치고 못 사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 또안즈고의 군사 지휘 능력은 어떠했을까요? 지금부터 보시면 알게 됩니다. 야들아, 어르신께서 명령을 내렸다. 대포는 뭐하니? 냅다 갈겨라. 그러자 쾅쾅쾅쾅 하고 이 대포 탄약들이 마구마구 쏘아 올려지는데, 이어 우페후 쪽에서라고 뭐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야들아, 놈들이 먼저 첫 방을 쏘았다. 이제 뭐 더 봐줄 게 없다. 쏴라. 그러자 우페후 쪽에서도 이 쾅쾅쾅쾅 하고 대포탄약들이 쏘아 올라가는데, 이어 그 전쟁 바닥에서는 팡팡팡 하고 터져댔으며 급기야는 이 웅웅웅웅 하고 땅 전체가 떨려대는 거였다고 합니다. 대포탄약들이 터지면서 이 군사들은 산산조각 났었고 이 까마득한 포탄 연기들이 눈앞을 가로막게 되는데요. 이때다! 야들아, 때가 왔다! 백병전이다! 또안즈고의 명령에 따라서 이미 준비를 다 마친 쉬수정이 군대는 와 하고 쳐들어가는 거였답니다. 그 가득 메운 시꺼먼 연기들 속에서 이 몸을 숨기고는 적진 속으로 꿰뚫고 들어가는 전략이 없었는데요. 네, 그러자 우페후의 군대는 당황해놨다고 합니다. 중기관총들은 뭐하니? 놈들이 접근 못하게 마구마구 퍼부어라! 그러다 바바바바바 하고 이 중기관총들이 쏘아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시꺼먼 검은 연기들에 가리워서 이 또안즈고의 놈들이 잘 보이지도 않은 거였었는데요. 중기관총이 탄약들은 대부분이 명중을 하지 못했고 그러자 또안즈고의 군사들은 더더욱 와 하고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가는데요. 그러자 우페후의 군사들은 그 또안즈고의 군사들한테 무참히 짓밟히면서 후퇴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하하하하! 봤냐? 이 사소한 타이밍을 잡고 이걸 파고드는 게 바로 전략이다. 다들 뭐하냐? 놈들을 쫓아가서 잡아 죽여라! 다시는 이 베이징에 얼씬도 못하게 말이다. 또안즈고의 이놈은 이 한참 연설을 해대면서 그 자신을 찍고 있는 카메라를 힐끔힐끔 쳐다보는데요. 네, 이 또안즈고에는 자신이 군대가 이 놈들보다 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았으니 이 전쟁을 무조건 이길 줄을 알았었고 하여 이 사진을 찍는 기사들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자신이 전쟁을 지휘하는 장면들을 이 찍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금방 멋있게 나왔니? 예? 만약에 잘 안 나왔으면 너네 다 대가리다 알았니? 예. 이어 또안즈고에는 야들아, 이 전투에서 승리한 소식을 그 쉬수정 어르신과 대통령님한테도 잘 전해야 된다 알았니?
그지야 또한 지구에는 이 말을 타고 이랴짜 하고 계속하여서 그 쫓아가는 자신이 군대 뒤를 따라가는데요. 이 전장이 꼬라지를 본 또한 지구에는 너무나도 흐뭇해났다고 합니다. 이 내동댕이 친 무기들을 봐라. 저 우페후 저놈이 저거 아주 살겠다고 미친듯이 도망쳤네. 또한 지구에는 이참에 허베이성 바오딩 그 우페후의 아지트까지 털어버리려고 계속하여 쫓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또한 지구에가 지금 한참 이라짜 하고 말을 멋있게 잡아타고 있는데 갑자기 사면 파병에서 다다다다 하는 중기관총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 이게 뭐라냐? 내가 잘못 들었나? 왜 저쪽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지? 하지만 더 생각할 새도 없이 그 또한 지구의 군사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거였었는데요. 네, 사실은 말입니다. 우페프는 처음부터 이 계략을 짜서 덫을 만들어 놓은 거였었는데요. 이 눈에 잘 안 보이는 높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돌 바위 뒤에다가 이 군사들을 은폐시키고는 그 또한 지구의 대군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놈들이 왜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우페후가 이 또한 지구에한테 일부러 지는 척하면서 놈을 끌어들이는 거였었는데요. 그 연기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해서 또한 지구의 이놈이 그만 홀따닥 속히운 거였답니다. 이어 또한 지구의 군사들은 이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서 난사를 퍼부는 우페후의 군사들을 보고 그만 혼비백산하는데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이 탄약들이 날아오면서 다들 툭툭툭 터지니 말입니다. 급기야는 또한 지구의 군사들은 마치 썰물이 빠지듯이 그냥 와 하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네, 만약 보통 군대였더라면 이러한 때에 군관들이 꽉 틀어잡고 질서를 유지하겠는데요. 하지만 이놈들은 사령관이 또한 지구에부터 먼저가 이 다들 비켜라! 이 어르신이 먼저 살아야겠다! 이라짜! 하고 도망치는 거였답니다. 네, 이렇게 한개 군대는 그걸 통솔하는 장군이 제일 중요한데요. 또한 지구에가 이끄는 이 군대는 수도의 베이징을 지키는 중국 최정예 군대인데 무기와 장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했습니까? 하지만 바보 같은 사령관을 만나서 15만 명의 군대가 9만 명의 군대한테 작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짱조린이 군대는 어떠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